네, 안녕하세요. 이강숙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대행선사의 실천 수익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입니다. 주로 그 난방불구 입밭 하나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발표 목차는 그 연구 배경과 목표, 두 번째 챕터는 대행선사의 마음 치유론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입바사나 마음 치유, 그네 번째는 주인공 간법과 입바사나 수행의 마음 치유 유사성, 이렇게 챕터는 결론으로 해서 간단하게 PPT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연구 배경과 제가 이 연구 배경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그 한국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대행선사의 그 실천 수행라는 주인공 간법의 그 내포된 마음치유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남방불교 용어인 그 입바사나 개념에 초점을 맞춰 상통점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 대행선사의 마음치유론에 이제 살펴보면, 그 저희 대행선사는 그 실존적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애착과 그 무명의 마음의 병의 근원을 두 가지가 있다고 한마음 요전에 설하고 계십니다. 그즉 마음의 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고 죽는 생멸의 어리석은 마음, 즉 중생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래로 청정한 마음이 제게 갇혀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한마음 요전에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근원을 처방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저도 또 한마음 요전을 인용을 해왔습니다. 마음 속에 마음이 있다. 본래로 청정하여 물들지 않고 여유한 근본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것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생멸하는 번뇌망상을 나의 마음인 줄로 알아 생사윤회의 근본인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치가 그렇더라도 그것은 둘이 아니다. 본래로 마음이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면서 현재 의식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각가지로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는 마음을 찾을 일이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행스님께 처방을 하고 계셨어요? 너만이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에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수 있고,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녹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허공을 걷는 길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준영 교수님 말을 인용을 해왔는데요. 우리 대행선사는 초기 불교의 사막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있고, 특히 정학의 수행의 핵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정학은 8정도의 정진, 염, 그 다음에 정, 이렇게 나누는데, 마음의 집중은 수행자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다루는 그 집중 수행은 정진, 염, 정의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그 정준영 교수님은 선행 연구에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염은 관찰과 관법으로, 또 정은 삼매, 선정, 집중, 심봉으로 확장된다고 그렇게 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행선사의 정진 수행은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 일상 삼매와 평등 선정과 동등한 이치를 지니면서 정의 실천, 즉 정학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흔들리지 않는 심일경성, 즉 한마음의 특징을 지닌다고 보죠. 그 제가 이제 주인공 간법과 마음치유 이 챕터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단계 우리 주인공을 믿고 사마타가 되죠. 그 다음에 2단계 주인공이 놓고 3단계 주인공을 맡기고 주인공이 드러난 것을 지켜보면서 바로 관찰, 즉 사마타와 마인드풀니스, 입바사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놓고 맡긴다는 것은 내 외적 환경과 심리 측면에서 생멸하는 여러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현상을 놔두는 원래 공한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주인공 간법 실천으로 마음치유 수행 단계를 PPT를 어떻게 만들까 구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기 이게 다 심일경성에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단계도 마찬가지 싸맞다 우리가 어떤 게 동일시를 이제 믿는 거에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동일시가 일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믿고 놓는 그 자체를 자각을 하면서 세 번째는 사마터 거리두기 관찰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잘못된 동일시와 탈 동일시화로 초월적 자기와 동일시화 다는 단계로 사마타 입바사나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마타로 사마디 즉 집중 선정 상태이면서 입바사나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이 주인공 간법 실천을 우리가 마음 치유 수행 단계,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정리만 했지만, 이거는 마음 챙김, 스스로 깨달아서 다 같이 정진하면서 탐진치 소멸로 서로 자리 이탈을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바사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입바사나는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은 원래 마음 치유 수행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대승에는 지혜와 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방불교에서 사마타, 지 집중, 사마, 집중을 하는 결과로, 이제, 사마디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죠. 마음을 모은 결과로, 즉, 그 상태까지 모두 나타나면, 바로, 그, 저기, 집중, 사마디 개발한 지혜를 개발하는 입바산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또 PPT를 만들면서 원래 입바사나 중심으로 했지만 원래 사마타하고 입바사나 같이 가는 겁니다. 사마타는 계속 집중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사마디 집중이 되고 선정과 연결이 되면서 그 수행자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마디 즉 집중이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지혜 개발한 입바사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 발전을 하는데 입바사나 수행은 원래 그 대염처경의 산염처 수행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마디로 집중이 되면 그 산염처 수행이 신수신법인데요. 이제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내용은 자세히 얘기도 안 적었는데 신념처는 몸을 관찰하는 건데요. 14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둘숨과 날숨이 13가지, 그 수념처는 느낌인데 즐거운 느낌의 8가지, 즉 9가지를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념처는 탐욕 있는 마음이 15가지, 1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념처, 5가지인데 심리현상의 4가지, 즉 5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게 정념, 바른 마음 챙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바사나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치료가 되느냐, 이제 저희 문진건 교수님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마음 챙김의 구성 개념을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면 불교의 사마타, 그 다음 입바사나, 메타, 메타는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메타 특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은 입바사나를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로 입바사나와 사마타 모두에 관련된 이중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입바사나는 즉 탐진치 소멸로 정의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즉 마음 챙김과 병행하여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자비명상 또 자해명상을 하는데 이것은 마음 챙김이 인간의 내면의 탐진치를 소멸케 하는 자기치로 안내해 준다면 자기와 주변 관계까지도 변화시키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입바사나 명상과 마음 중에서 심리치유 기제를 접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바사나 명상에 서구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입바사나 명상은 목표를 알아차린
순간을 연장시키는 훈련이고요. 그다음 온 몸에서 일어난 생멸 현상, 그 깨닫고 괴로움을 소멸할 지혜를 얻어 무상과 무아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 자세는 항상 수용적 자세로 임하고요. 그러면 그 특징과 작용은 사띠, 즉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이죠. 마음의 작용을 관찰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관점은 수용주의로 대하면 동일시에서 벗어나고요. 그 치유기법은 이분법적 분별심에서 벗어나 단지 존재하는 것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치유원리는 탈초점화, 그 다음에 관찰하는 자아개발, 주시하는 자와 주시하는 자는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관찰 자아능력 강화, 자아치료적 분리촉진, 탈동의실, 탈자동화 다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바사나 명상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온몸을 이완하고 그 통증을 경감시키는 그 신체적 변화는 물론이고 현재 순간에 대한 집중력을 증진시키고 마음이 밝고 평온해지며 의식이 각성되고 통찰력을 얻게 됨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인공 간법과 입바사나의 마음치 유사성에 대해서 주인공 간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제 주인공과 마음치 유사설, 우리가 간법이 세 가지는 저희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당신이 나의 근본이 있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 있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일체 현상이 당신의 나툼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음치 요소가 뭐가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믿음. 우리가 그 주인공 간법을 믿죠? 또 사랑하는 사랑에 집중하죠. 그 주인공 간하려면. 그러니까 통찰이 일어나죠. 그 다음 마음치 연료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동일시에서 탈동일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융합.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융합되어 있을 때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자동적으로 떠오른 잘못된 생각도 탈자동화가 이루어지죠. 가장 중요한 게 자의 자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행선사염은 이거는 제가 정준영 교수님 그 글을 인용해온 거 앞에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대행선사염은 관찰과 간법으로 정은 삼매, 선정, 집중, 신봉으로 확장되는데 관찰과 간법은 올바른 마음 집중으로 올바른 알아차림이란 육체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실제만 알아차리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감각은 가장 미세한 것부터 강력하고 거친 것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감각을 분별하지 않고 수용하며 탐진치에 반응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공에서 나에게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으면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은 다 없어진다. 없다. 그러되 항상 넣어도 그냥 비어서 돌아간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럼 대행선사의 논리라면 사람은 자기의 믿는 마음에 놓으면 그대로 지나간 것들은 없어져서 새로운 것이 입력되는 즉 마음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대행선사는 대중들이 그 마음의 애곡된 인식을 자신의 세포와 마음을 같이 하나로 모아 자신에게 놓고 가나면 치유가 일어나서 자신을 잘 조절하고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법하셨습니다. 대행선사의 설법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려진 여러 애곡된 허상들을 돌려서 가나면 스스로 심리치유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그 입바사나하고 주인공 간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제 연구를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주인공 간법의 마음치유 요소, 마음치유 기재, 치유 원리 이렇게 해서 우리 제가 주인공 간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치유 기재는 재입력, 용광로, 용광로가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죠. 초점에서 탈초점화가 일어나고 치유 원리는 신의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델링. 우리 다 모두 다 큰 스님을 닮자. 이런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 융합. 융합과 분리. 그러니까 동일시에서 탈동일시가 계속
쌍방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 자동화, 탈저동화. 자에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자비. 자비가 가장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혜. 이렇게 지혜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입바사나는 이제 내적 통찰이거든요. 명상을 하다 보면 관찰 자아 능력을 강화하고 집중을 시키고 탈자동화하고 믿음 또 지혜 발현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치유기 거리두기 통찰력 탈초점화 수용을 여기서는 가장 포인트고요. 치유 원리는 탈동의시 탈자동화 알아차림 싸띠 예, 그 다음에 자애, 자비, 지혜, 변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치유의 그 수행법의 유사성은 그 내적 통합, 집중, 관찰, 믿음, 지혜 발현, 탈자동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음 치유기, 우리 주인공 관법도 거리두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 탈초점화, 탈동일시. 치유 원리는 탈자동화, 자애, 자비, 지혜.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제 그, 입바사나에서는 자아 관찰을 하고 마음의 작용을 보지만, 그, 주인공 관법은 사랑과 통찰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마음 치유 기제는 입바사나 수용. 우리 주인공 관법은 재입력, 용광로란 말이 입바사나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원리는 입바사나 알아차림의 증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 관법의 입바사나의 차이점 무조건 믿음이죠. 그게 융합인데요. 그래서 모델링, 변형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 그런 결론으로 이제 제가 이제 PPT 하고 본 그 발표 논문하고 좀 내용이 틀립니다. 발표 PPT를 제가 이걸 근간으로 해서 본 논문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게재에 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불교의 수행이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집착과 무명이라는 마음의 병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여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가한 세계에서 평안함을 찾는 인간은 무명에 쌓여서 삼독심, 탐진치로 채우는 데서 괴로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즉 마음치 핵심 사상은 주인공 관법과 입바사나는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 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주인공과 입바사나 마음치 요소가 같기 때문에 다 그 자비, 지혜, 마음 통찰이 일어나고 집중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불교에서 고집멸도 사성제에 즉 무상고, 무아를 터득하 탐진치 초멸 그 개정예를 실천하는 팔정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지혜의 범주, 즉 이렇게 함으로 심일경성 상태,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 대상과 하나가 되는 상태에 두 가지 다 똑같은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인공 관법은 그 사마타와 입바사나로 나라는 의식을 약화시키고 내가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나에게 묻혀있는 그 삼독심을 나 몸과 의식을 전환시켜서 그 전환된 의식을 일상으로 실천으로 체험하고 전체 의식에서 나를 뺀 그 모든 것이 한마음 주인공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이는 사마타의 수행을 오온, 불교에서 인간을 오온이라고 보죠. 오온은 인연에 의해 오는 것과 가는 것에 연연히 하지 않는 고요함의 선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심일경성 상태에서 마음 챙김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이제 마음 치유와 심리 치유 기재 관점에서 초기 불교와 한마음 주인공 관법에 대한 비교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희조 교수님의 논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조 교수님은 서울불교대학교 대학원대학교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이제 불교상담학 전공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윤희조라고 합니다. 네, 그게 계속 서 계셔야 됩니까?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아, 예. 네. 에,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논평문을 썼습니다. 이게 야 이거 그때랑 같은 논문인가 싶을 정도로 그 사이에 교수님께서 더 정진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서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논문을 받았을 때랑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것이랑 보면은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에도 또 연구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 그 버전에 대해서 쓴 논평문으로 가지고서 논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히 마지막 도표를 보니까 거의 논의가 이게 뭐라 그럴까, 제가 지적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셔가지고서 논의가 완성돼 있어가지고서 이게 지금의 논의가 논평이 마치 막 허수아비 공격처럼 저거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논평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25페이지 이렇게 책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행선사의 수행 논의 가지고 있는 지휘적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여기 보면은 주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서 보면은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주제 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뭐라 그럴까 주제 선정에 있어서의 안목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휘적 효과를 치유성의 중점을 두고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요 한 세 가지와 관련돼 가지고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자라고 써놓은 거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광석 교수님은 계속 이제 윗바사나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행선사님의 주장은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봄 이제 이런 네 가지 기재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지켜봄을 보통 우리가 관법 그리고 또 관법을 윗바사나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믿고 놓고 맡기는 것은 우리 불교 전통적인 수행법인 지관으로 나누어 보면은 오히려 지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라고 하는 것, 윗바사나가 아니라 사마타야가 오히려 더 대행선사님의 심리치유와 관련된 효과를 설명하는 기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1번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광석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실 때 보면은 사마타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행선사님의 앞에 나오는 그 세 가지 기재와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조금 더 잡았었으면은 선사님의 치유적인 효과가 전반적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문인데 이게 윗바사나에 꽂히셔가지고서 윗바사나 중심으로만 하시다 보니까는 선사님의 치유 기재 중에서 한 일부분만 드러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싶어서 1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좀 수정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미 상당 부분 이 글 안에서 사마타와 관련된 얘기를 해 놓았으니까는 앞에 믿고 놓고 맡기는 부분을 사마타와 연관시키고 뒤에 나오는 지켜봄을 윗바사나와 연관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밸런스 하에서 선사님의 네 가지 기재가 동시에 드러나고 지휘 효과가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번을 썼습니다. 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나중에 코멘트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과 3번은 논문의 세부적인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교수님께서 논문을 한창 쓰고 계신 중이라서 각종 각주라든가 창고문은 그리고 또,
논문의 연결성이라든가 이렇게 뭐 다루고 있는 주제의 밸런스 이런 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면은 어떨까 하는 그게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수님 논문에서 보면은 윗바사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뭐라 그럴까? 곳곳에 흩어져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장황하게 나오고 있고, 그 대신에 오늘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처음 논문을 받을 때는 그 대행 스님의 관법에 대한 그 데피니션, 뭐 요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 또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관법에 대한 논의와 윗바사나에 대한 논의가 되게 좀 부조화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처럼,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계기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 네. 예. 그러면 이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뭐 2, 3분 정도 답변 짧게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 논문을 사실은 주제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교 상담 심리학 측면 한마음 주인공을 갖다가 자꾸 너무 소논문은 범위가 작아야 되는데, 결국은 실천 수행 나온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 지도자고 이러기 때문에 아 그럼 명상 측면에서 마음 치유 이론을 찾아보자. 원래 심리 치유 기법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을 또 많고 그래서 윗바사나를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불교 수행은 지와 간이 같이 갑니다. 항상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같이 가도록 돼 있어서 그 윤주 교수님께서 논평문 보내주셨을 때 그리고 제가 논문 발표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뭐, 표절률도 많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거는 제가 본 논문에는 안 쓸 거고요. 예, 열심히 정진해서 대행 스님 그 마음 치유론을 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